네, 송현도 지금 대박입니다. 특히나 이 송현도 선수가 3패 이후에 5연승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지금 송현도 선수의 기세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결과 아닐 수가 없는데 송현도 선수 지금 매우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 최근 그 이 5연승을 봤을 때는 경기가 약간 불리한 경기도 막 역전하는 이런 그 약간 뭐 시네트까지 송현도를 좀 따라주는 이런 느낌의 경기라서 네, 송현도 선수는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완표 선수와도 상당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6승 8패를 기록하고 있는 송현덕 선수가 되겠는데 드림맥 발렌시아에서도 저그전에 발목을 잡히면서 패배를 했었는데 그것을 오늘 극복하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아마 스페인에도 이 노래가 유명할진 모르겠습니다. 네. 아, 확실히 이원표 선수가 GSL 4강을 올라가는 그 기점부터 상당히 좀 성장했다라는 그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보통 2티어 대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IEM과 드림맥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대회잖아요. 네.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한층 더 성장한 새로운 판도끼 이원표 선수의 경기력을 프로리그에서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마음이 애잔해집니다. 네, 정말 가사가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그렇죠. 다시 시작이에요. 이제 그럼요. 다시 시작입니다. 네. 조금 더 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하면 네. 선수생을 더해도 상관없겠죠. 그럼요. 에코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트 에코에서 송현덕 대 이원표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시에 MVP에 프로리그 5연승 중인 히어로 송현덕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스벤의 저그 호기심으로 똘똘 뭉친 이원표 선수입니다. 프로리그에서 원래 되게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던 시기가 있었죠. 송도림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제2의 프로리그 전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노년. 그렇죠. 제가 그 스베누 팀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이원표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우승하고 들어와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느냐. 이동경 선수가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고. 오, 네. 이제 오히려 조중혁을 잡은 김영일 선수의 어깨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다. 네, 김영일 선수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터진다고. 아, 그런가요? 지금 터지고 있고요. 네. 프로리그에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선정 감독과의 어떤 불화설이 있는 것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개인 얘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숨어 있다가 재련소 짓고 광자포로 시도 할 수는 있는데 별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부화장 타이밍을 늦추겠다는 생각이 걸 보이네요. 네. 드림에게 어떤 그 별표잖아요. 네. 네. 이것 또한 밟고 네. 지나가 보라. 그렇죠. 그렇죠. 저는 스타리그의 별로 보이는데요. 저도요. 네. 드림맥으로 볼 수 있군요. 네. 그럴 수가 있겠군요. 네.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아이, 그렇죠. 네. 저는 전혀 스타리그가 안 보이는데요. 자, 수정탑을 건설해주면서 네. 앞마당 타이밍을 늦춰주고 있는 송현덕입니다. 송현덕도 이 정말 재치 있는 플레이, 재간둥이, 네. 뭐 전략이면 전술, 전략이면 전략, 전술이면 전술,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완성을 시키네요. 일단 경험이 네. 또 되게 많은 선수라서 위기관리 능력이 되게 좋아요. 네. 아, 분명 송현덕 선수도 드림맥 다녀왔거든요. 네. 네, 저그를 많이 잡고 저그에게 졌는데 요런 거! 네. 네. 같이 죽자! 그렇죠! 같이 배고프자! 그렇습니다. 와... 이건 저글링이 나와야 깨고 멀티를 할 수 있겠네요. 자원이 많이 모입니다. 네. 포스 입장에선 본진 앞마당 쪽에 광자포를 지을 이유가 없죠. 왜냐 저글링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깨고 와야 되니까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저그의 자원은 쌓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 일벌레 에너지님 3 남았습니다. 관문까지 짓는 선수들도 있는데 저글링이 나오는 시점이니까 광자포 네. 아니면 본진의 관문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양심상 네. 관문을 이제 지었습니다. 이미 지금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거기에 올인인지 아닌지 들어가서 가스까지 보게 되면 다 보는 거죠. 송현덕 선수는 수정탑 두 개로 상당히 좀 네.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상대방의 빌드를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제. 네, 너는 이렇게 해라. 초반 빌드를 짜준 겁니다. 송현덕 선수가 이원표 선수에게. 네.
분명 이원표 선수는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말리겠는데요, 이원표 선수. 네. 가뜩이나 맵이 좋은 평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다라는 맵도 아니라서 송현덕 선수가 의도하는 대로 초반이 흘러가고 있네요. 네. 한번 찌르기를 할 건지 아니면 본인도 뭐 간문 트리플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우주 간문 트리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먹었을 때 그 힘이 상당히 또 강력하고 또 수비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그 선수들이 되게 까다로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송현덕이 프로리그 현재 5연승. 쟁쟁한 선수들을 다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자 예측에서 6대0으로 뒤졌단 말입니다. 네. 송현덕이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또 승자 예측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집니다. 광전사한기 곧 소환됩니다. 인공제어 소환성. 자, 인공제어소의 위치가 대군주의 눈으로 보기 좀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네. 뭐 상황에 따라 한 번쯤 강하게 찔러볼 수도 있겠고요. 네. 증폭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도로 좀 알 수가 있겠죠. 아직 관문 업그레이드에 증폭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01업 눌러줬습니다. 송현덕이 이전장에서 이승현 선수를 잡았었죠. 네. 아주 준비된 전략이 있었는데요. 박소호 선수도 이전장에서 잡았었죠. 그렇죠. 앞마당에 일벌레가 붙었고 아직 제 이멀티 쪽에서는 일벌레가 많이 붙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계속 일벌레를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한번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어제 경기에서 추적자 한기가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그런 액션이 나왔고요. 그렇죠. 뭘 할지 모르는 송현덕이라 이원표가 더 머리가 아플 텐데 지금 당장의 정보는 앞마당 대군주가 용화수 타이밍을 본 거랑 본진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딱히 지금은 들어가서 볼 건 없어요. 연결체. 네. 일단 차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적화의 증폭을 더 많이 활용을 해줬습니다.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역시 건물들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네. 뭔가 좀 극단적으로 뭔가를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참 유연한 이런 경기 운영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대군주 들어오니까 바로 증폭 돌려주네요. 네. 일부러 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증폭을 돌려서 완성했으면 벌써 완성이 됐어야 돼요. 이거 차후 관문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원표 선수는 증폭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 태클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송현덕 선수의 그 시간 증폭 한 번도 상당히 좋았었고 이원표 선수의 그런 것들을 속지 않는 플레이였던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네.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 그렇죠. 실수를 줄이되. 네. 네. 탄성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저그의 마음을 대변하네. 한번 찌르나요? 자, 공일업 그리고 방일업까지 같이 눌러줬습니다. 네. 공일업이라서 이게 바퀴가 없을 땐 광전사 한두 타임만 소환을 해줘도 상당히 좀 재미를 볼 수 있기는 한데 네. 트리플을 지어서 과연 그쪽에 자원 투자를 할지는 송현덕의 판단입니다. 네. 상당히 늦은 타이밍에 예언자 한 기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쪽에 뭔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찔러주면서 그리고 예언자가 들어갈 그런 틈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막 막혔다. 그러면 운영 가면 되거든요. 지금 정찰 다 없애자마자 네. 추가 태클을 올려주고 있는 이원표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또 바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광전사 미리 확인했습니다. 네. 이원표. 근데 약간 좀 기다렸다 가는 거라서 바퀴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바퀴가 나왔어요. 한 네. 9기가량 나왔습니다. 광전사 5기를 돌려주는데 여왕 2기와 바퀴 5기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왕을 잡고 예언자가 급습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은 여왕이 2개라서 예언자 1기로 오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일벌레 1기도 안 잡혔죠? 네, 네.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2기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서 운영 네. 일벌레 3기와 광전사 5기를 맞바꿨습니다. 네, 잘 막았어요. 추가적인 멀티도 잘 들어가고 탐사 수정탑도 찾았습니다. 네. 자, 예언자 2기 요게 좀 피해를 주면은 트리플을 좀 돌릴 수가 있는 시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자, 여왕 2기로 수비를 하기에는 예언자 2기 굉장히 화력이 막강합니다. 네. 네. 광전사가 못했던 거의 뭐 한 10킬에서 15킬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본진, 부족합니다. 본진 여왕 1기 남아있습니다. 일벌레 네. 11기 12기까지 상대방이 빠른 살모사 체제라서 최대한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속과 있는데요, 예언자? 18기, 19기까지! 와, 파티인데요, 이거? 20기 네. 살려갑니다! 송현덕은 정말 날카롭게 지릅니다. 네. 그리고 병력도 이미 간문이 다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산이 잘 되고 있고요. 네. 네, 방금 예언자가 대박을 냈습니다. 그렇죠. 아, 재미 진짜 많이 봤네요. 네. 오히려 역장, 와! 아예 끊어먹진 않네요. 네. 역작으로 바퀴 한 대여섯 개 정도를 끊어줬습니다. 자,
일벌레 찍으랴 히드라 바퀴 찍으랴 굉장히 좀 급박한 이원표입니다. 송현덕 선수도 지금 상대방의 빠른 군락을 보고 나서 어떠한 판단을 했냐면 태클을 같이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력을 쥐어 짜내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이원표가 가난한데 가뜩이나 일군까지 잡히고 태크도 타버렸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잡았을 때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장을 정말 잘 치면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맵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송현덕 선수도 이 역장만 잘 활용한다면 네, 완벽한 전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5선에까지 왔습니다. 네. 전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상대방의 병력이 쌓일 때 좀 압박이 될 수가 있는데 역장 한번 잘 피했습니다. 이원표 깔끔하게 피했습니다. 네. 자, 추가 병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히드라 리스크는 7개 자, 밖에 24개가 달려듭니다. 네, 히드라가 쌓이기 전에 스포를 봐야 돼요. 자, 추적자 23개와 파수 6개의 병력들인데요. 병력들이 더 나오곤 있습니다. 바퀴가 지금 파수기와 추적자 곁에 붙어주고 있는데 네, 추가 병력 나왔어요. 히드라가 많이 없어요. 네, 네. 히드라 현재 5개! 전멸이 안 되어 있어도 단독바퀴를 못 막습니다. 네. 고중 차단.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병력은 추적자 19개와 광전사 6개. 자, 일벌레까지 대동을 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파수기는 많이 없어요. 자, 네. 밑줄에서 바퀴가 달려들고 일벌레와 바퀴 히드라 리스크 여왕으로 수비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일벌레로 좀 잡혀도 괜찮습니다. 이거 막아내기 막아내요. 자, 막는 분위기인데요. 막는 분위기죠. 네, 여왕까지 잘 나왔고 지금 일벌레 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막기만 하면 일벌레 복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테크가 안 올라갔단 말이죠. 네. 추적자만으로만은 걷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바퀴와 히드라 리스크입니다. 뭐 전멸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자, 여기까지만 막아도 확실하게 막은 겁니다. 히드라가 아까 앞서서 5개밖에 생존을 안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4개가 살아있어요. 굉장히 좀 히드라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줬습니다. 네, 한 번 더 압박 줄 생각인 것 같은데요. 병력 더 나옵니다. 히드라 네. 더 나와요. 네, 송현덕은 반대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네. 자, 바드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히드라 리스크 현재 3개, 7개 곧 더 나옵니다. 아, 전멸만 되어 있었으면 에토스가 네.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네. 지금은 전멸이 없거든요. 아, 네. 무빙샷 한 번씩 땡길 때마다 추적자 하나 둘씩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혼신의 컨트롤 보여줘야 됩니다. 어차피 타이밍 잡고 나온 거라 뒤에 없어요. 네, 히드라가 조금 더 쌓이기 전에 줄여줘야죠. 아, 히드라 숫자 이제 많습니다. 히드라가 현재 9개. 네, 그리고 업도 또 공유형 완료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점막이 서서히 거치고 있고 이원표가 계속 무리해서 나오기는 해요. 그 한 번의 무리가 한 번 더 있으면은 네. 네, 한 번의 기회가 송현덕에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바퀴 조금... 16개를 찔렀습니다. 살보사 나오기 전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바퀴가 나오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네. 자, 바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바퀴와 히드라 숫자가 주는 만큼 추적자 숫자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예.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이원표 선수는. 그냥 달려듭니다. 근데 그냥 가나 힘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바퀴와 히드라 리스크로 그냥 병력 대 병력 교환을 해주고 있는 이원표입니다. 이럴 때 저그들이 진짜 짜릿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렇죠. 전멸도 되어 있지 않은 추적자를 그냥 힘만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 살보사 나오기 전에 경기를 끝내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송현덕의 연승은 5에서 마감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출시! 두 번째 경기까지 이원표가 잡아내면서 스페인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스베노입니다. 네, 프로리그 5연승도 와, 드림백 발렌시아 우승자 앞에서는 의욕심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완벽한 경기 운영을 이원표가 잘 선보였네요. 항상 겸손함으로 유지를 하고 있던 이원표가 네. 발렌시아에서 우승도 하고 프로리그에서 복귀하자마자 또 승리를 거둡니다. 그 겸손하다는 이유는 아직 그 만족을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 이원표 선수의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듯한 예, 그런 경기를 이원표 선수가 정말 잘 보여줬습니다. 아, 오늘 경기 진짜 기가 막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도 있었지만 이원표 선수의 침착함, 특히나 그 일벌레랑 여왕이 다 나오는 그렇죠. 예, 마치 그 뭐 5분 대기 조처럼 있다가 상황이 발생되자마자 다 튀어나오는 예, 그 기민함이 이어폰 선수를 살렸습니다. 보통 일벌레까지 대동을 해서 수비하면 결국 프로토스가 웃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송현덕 선수가 아쉬웠던 것은 예언자로 20킬 이상을 거두기는 했지만 광전사 6개가 한 개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광전사의 자원이 다른 쪽으로 뭐 관문이나 뭐 추가적인 추적자 이런 쪽으로 갔더라면 더욱더 힘이 강해졌겠지만 그 타이밍에 수정사마다 광전사를 날려버리니까 광물이 거의 700원 이상을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언자로 20기를 잡아서도 그다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나오는 타이밍이나 병력 구성은 되게 강력했거든요. 업그레이드도 되어 있었고 근데 그 첫 번째 그 전투에서의 역장이
네, 완전히 상대방을 빈경하는, 물론 이영표 선수의 무빙이 좋았기 때문에 송현덕 선수의 역장이 좀 빗나갔거든요. 네. 그런 역장들이 그 완전히 상대방을 그 몰아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그런 상태로 송현덕 선수가 끌고 간다면은 더 좋은 전술과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남습니다. 세 번째 전장은 세 번째 경기는 아이들 바꾼 한재원 선수와 이동영 선수가 경기를 치르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